작전 중에 중대장 청와대에게 개털 무슨 중대장이 청와대한테 털려? 글 장인님께서 얼마나 잘 썼는지 봅시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작전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경호 작전이었죠. 대통령이 야외 행세를 하게 되면 주변 건물과 야산 등 며칠 전부터 부대가 투입돼서 수색 및 경계 작전이 벌어집니다. 이번 썰은 그때 벌어진 일이죠. 시기와 장소는 말할 수 없으나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 저희 부대가 수색 정찰과 경계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며칠 전부터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주변을 수색한다는 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도 있기에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 내부의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 행사장 주변은 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잡듯이 뒤져야 했고 병사들의 피로도 극한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목욕도 못하고 전투 식량에 맥기니 때우면서 산을 탄다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된 병력은 어마어마했고 다수의 대대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변산은 보이지 않을 뿐 군인으로 바글거리던 시절이었죠. 그 와중에 저희 중대장은 육사를 나와서 승진을 위해 저희 중대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무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참모로 시작해서 참모로 군 생활을 다한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죠. 개원의 말로는 부대 지휘 경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저희 부대에 왔다고 합니다. 저희 부대가 군 사령부 직할 부대라 승진을 위해 장교들의 승진 코스로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생 초보 중대장을 데리고 작전을 나가 수색을 하던 도중 옆 부대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무장 탈영을 한 것이죠. 부대가 발칵 뒤집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장 탈영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대는 빡세기로 소문난 부대였고 이등병은 전입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다른 병사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군 이동 중에 낙오됐다고 하더라고요. 실탄을 소지하고 하고 사라졌으니 부대가 난리 날 뻔한 찰나에 이등병이 자신이 엿됐음을 감지하고 일단 가장 가까운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전화를 넣고 경찰에서 헌병대로 헌병대에서 자대로 연락을 이뤄서 탄영병은 단순 낙오로 다행히 무마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군생활을 하다보면 접할 수 있는 뭐 그냥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앞두고 있던 우리 중대장이 그 사건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사단이 되었죠. 마지막 매복을 들어가던 날 실탄과 소총을 확인하고 막 매복지로 들어가려는 찰나 중대장이 중대를 모아서 충격적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모두 총 두고 매복지에 들어가라. 매복작전을 들어가는데 총을 두고 가라는 소리였죠.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옆 대대처럼 무장 탈영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었죠. 물론 다른 장교들, 하사관들이 심지어 짬 좀 찬 병사들이 그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는데 내일 대통령 오는 날인데 총 두고 매복을 가라뇨?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중대장은 말이 안 통했습니다. 실탄 들고 무장 탈영하면 내일 일이 커진다 그렇게 말하다. 사실 탈영하려면 지난 시간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하지만 아무도 탈영하지 않았고 옆 대대도 단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뻔했죠. 자기 승진이 코앞인데 문제가 생기면 싫다는 거죠. 짬 좀 찬 엽소대 중사가 그럼 무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 몽둥이로 하랍니다. 당장 지금 매복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몽둥이를 만들 시간 따위는 없었죠. 다급하게 주변 나무를 깎아서 몽둥이를 대충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한 매복지당 몽둥이 하나였습니다. 영화에 나온 소련군 징벌부대도 한 명은 총알, 한 명은 총이었지. 세 명당 몽둥이 하나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매복에 들어가고 대략 새벽 2시가 지난 시점 갑자기 무전을 통해서 전 중대 복귀하여 재무장 후 다시 매복 투입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보니 부대 분위기가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얼어붙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지? 일단은 그 시간에 매복이 우선이었기에 총기와 실탄을 지급받고 그날 밤을 넘긴 후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중대원들이 모였을 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에게 들어보니 어젯밤 매복 점검 때 점검을 하러 온 사람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호 대상이 대통령인 만큼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서 매복과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대에 왔을 때 사단이 터진 겁니다. 그 당시 후임이 들었던 상황을 표현하자면 정지! 정지! 움직이면 때린다! 암고 땡땡! 그 말에 상대방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암고 땡땡!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 암구호를 대고 어둠 속에서 나왔는데 여단장과 여단 참모 그리고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대의 특성상 군사령부 직할이라 군사령관 그 다음이 여단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래 대대장 중대장 순이었죠. 위에 보시다시피 쏜다가 아니라 움직이면 때린다라는 말을 했기에 당연히 병사들은 총기를 확인하였고 총은 없고 몽둥이만 달랑 하나였죠.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물었다더군요. 니네 총은 어쨌냐? 부임은 직감적으로 여단장과 여단참모가 뒤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고 삐리리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중대장님이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몸을 돌려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밤중에 그 난리가 난 것이죠. 당연히 중대장은 매복에 복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위에서 깨고 내려오는 거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연대에서만 깨고 내려와도 군생활 조지는 건데 다른 곳에서 와서 청와대에서도 깨고 내려와서 사령부에 거쳐서 사령부에서 깨고 또 내려와가지고 연대에서 깨고 또 대대에서 깨고 중대 깨고 부대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대대는 대대장이 별을 달기 직전이었고 와... 대대장이 대령급이었으니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승진을 위해 온 사람이었고 승진 코스 부대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뭐 이제는 예상했다시피 이걸로 별달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졌다고 무방해져. 여단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갈궜으니 그 당시 본부 중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대대장이 중대장을 대상으로 K1을 찍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와 그냥 뭐 개패꾼아 그냥.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중대장은 돌아와서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TA312 맞나요? 송수화기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다리의 송수화기는 돼지꼬리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당연하게도 날아간 송수화기는 그대로 돌아와 중대장 머리에 맞고 다른 멍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찍혀버린 중대장 때문에 저희 중대는 대대 아닌 여단에 찍혀서 온갖 더러운 꼴 다 당하고 제 말년이 완전 꼬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 장인님께서 올려주신 썰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 군인이 이게 총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배치해놨지. 간첩 새끼들 그 권총 들고 오고 그 AK 들고 와서 쏘고 자빠졌으면 몽둥이 갖고 뛰어가서 그 잡을 거야? 뭐 어쩔 거야? 무슨 뭐 주짓수로 갔다가 막 AK 감아서 뺄 거야? 참 답답한 처사, 답답한 처사야.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암구를. 손들어! 손들어! 우씨! 손들어 움직이면 때린다? 때린다! 좀 때린다 땡땡 땡땡! 움직이지 마! 움직여 땡! 진짜 때려 때린다. 원시인이야? 몽둥이 말고 저기 저 취사장 가가지고 저 소뼈 없냐고 물어보고서 소 그 대퇴골 들고 가서 그 다 하나씩 들고 있지 그랬어. 군인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인적성 검사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장교분들 지휘권자로 있는 장교분들 있잖아요. 인적성 검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사람 본인이 맞는 병과에 지정을 하고 그 사람 본인이 맞는 곳에 적절히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치 게임으로 치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투부대인데 지력 80짜리인데 무력 10짜리가 가서 앉아있는 거.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개발리 내정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하고 그러는 장교들이 있고 진짜 맨 앞에 나가서 미친 듯이 병사들이랑 신나게 그냥 다 두들겨 패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장군들이 있는 거고 다 본인이 쓰임새가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뭐 어디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승진을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집어넣어서 굴리는 이런 건 아직 우리나라 부대의 조직화가 완전 딱 떨어지게 카테고리 정리가 아직 안 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더 정리가 아직 안 됐다. 두리뭉실하게 이 부대는 그냥 뭐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뭐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하 부대들은 그 색이 흐려져 있는 거야. 그냥 너네는 장비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그냥 근무만 쓰고 말. 사실은 그런 애들을 엄청 정확하게 양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사관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부대로 막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행정이 좀 잘못했던 게 아닐까. 어떻게 참모로만 있던 애가 무슨 부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대통령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제일 높은 사람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뺑둘르는 매복 작전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안 들고 가서 실탄을 안 들고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러고 있었다는 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써랑썰레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유튜브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